연말을 맞아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부처님의 공덕을 기리는 찬불과 경연을 펼쳤습니다. BBS 불교 방송이 올해로 아홉 번째로 마련한 어린이 청소년 창작 찬불 동요제인데요. 천진불들의 순수하고 때묻지 않은 동심의 세계로 가보시죠. 조윤정 기자입니다. 다양한 빛깔의 옷을 곱게 차려입은 어린이들이 무대에 올라 평소 갈고 닦은 노래 솜씨를 뽐냅니다. 낯선 무대 위에서 잠시 긴장하는 기색도 엿보였지만 어느새 아이들의 맑고 고운 목소리는 아름다운 선율에 실려 공연장에 한가득 울려 퍼집니다. 연꽃처럼 예쁜 노랫가락과 귀여운 율동이 이어지자 객석에서는 어느새 환한 웃음꽃이 피어나오고 아낌없는 박수가 터져나옵니다. 올해로 아홉 번째를 맞은 BBS 불교 방송의 어린이 청소년 창작 찬불 동요제. 예선을 통과한 솔로와 듀엣, 중창 등 10개 팀의 초등학생과 중학생 16명이 열띤 경연을 펼쳤습니다. 우리 어린 불자들이 멜로디가 있는 법문을 통해서 부처님을 생각하고 부처님 제자임을 자처하는 이 시간이야말로 진정한 법공양의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마음으로 창작 찬불 동요제를 발표하는 이 소중한 자리를 통하여 우리의 꿈나무들이 불교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훌륭한 인재로 한 걸음 더 성장하기를 기대합니다. 부처님의 마음을 담은 찬불 동요에 아이들의 순수한 동심까지 더해지자 객석에서 응원하는 학부모들은 보기만 해도 흐뭇한 표정을 감추지 못합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요즘은 연예인 되는 게 소원이라고 해요. 첫 번째 꿈이 공무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요. 아이돌 걸그룹이 되는 게 소원이라고 하니까 우리 BBS 불교방송에서도 내년에는 걸그룹과 아이들을, 아이돌을 탄생시킬 수 있는 그런 걸로 준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하면서 이번 대회 대상인 조계종 총무원장상의 영예는 연등꽃 환한 밤을 특유의 맑고 힘찬 목소리로 부른 남양주 와부초등학교 2학년 김보민 어린이에게 돌아갔습니다. 어땠어요? 오늘 이렇게 대상 받으니까 너무너무 기분 좋죠? 대상 상금으로 뭐할 거예요? 아직 아무 생각 없어요? 저기 부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곱고 아름다운 노래를 만들고 싶습니다. 금상인 조계종 포교원장상은 내 마음 자리를 부른 수원 구운중학교 2학년 임초은 양등 4명이, 역시 금상인 BBS 불교방송 이사장상은 부처님의 향기 연꽃을 부른 남양주 심석초등학교 백지우, 백솔리 어린이가 각각 수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은상인 불교방송 사장상은 수원 소아초등학교 4학년 박현선 어린이 등 2명이 받았고, 동상 3팀과 장려상, 만공회 특별상이 각각 수여됐습니다. BBS 불교방송은 이번 동요제를 오는 29일 오후 4시 라디오 룸비니 동산 시간에 방송하고 새해 1월 1일 저녁 8시 30분, 4일 오후 1시 40분, 5일 저녁 8시 30분에 BBS TV를 통해 세 차례 방송할 예정입니다. BBS 불교방송의 어린이 청소년 창작 찬불과 경연대회는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불교를 접하게 하고 마음속에 불성의 씨앗을 싹 틔우는 소중한 기회가 됐습니다. BBS 뉴스 조윤정입니다.